안녕하세요, 여독입니다. 오늘은 마우스패드를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. 마우스패드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, 얘네들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일단은 제품을 좀 개봉을 하고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마우스패드들을 다 개봉을 했고요. 지금 첫 번째 패드는 블루아이티. 제가 부품들을 뭐 납품받고 이렇게 제공받는 그런 업체고요. 여기서 이제 패드, 장패드를 한 30장 정도 제공을 해주셨어요. 요거 이제 앞으로 뭐 꾸준히 제공을 받을 거고요. 조립, 저한테 이제 의뢰하셔서 조립해드리는 분들한테 요 마우스 장패드가 다 딸려 나갈 거니까요. 아마 계속 제공을 받는다 그러면 계속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AMD에서 나오는 요 뭐라 그래야 되냐, 약간 그 애니메이션 덕후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실 그런 패드예요. 요거는 뭐 시중에서 한 2-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라고 얘기들 하던데 저는 모르겠어요. 이게 이쁘냐? 뭐 나쁘지 않아. 뭐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이거는 이제 펠릿에서 나오는 패드인데요. 요거는 뭐 판매가 정식적으로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RTX 2080 Ti 그 기념으로 해서 아마 나온 것 같고요. 여기 보면 뭐 엔비디아 뭐 펠릿 뭐 이런 뭐 로고들이나 뭐 그래픽 카드가 있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만 보면은 요 제품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,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. 이제 요 제품들의 무게를 좀 대충 한번 손으로 좀 느껴보면, 이 블루아이티 요 패드랑 지금 AMD 요 패드랑 이 두 개는 무게가 상당히 그래도 좀 나가는 편이에요. 근데 얘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가볍습니다. 펠릿 패드는 좀 많이 가볍고요. 그리고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펠릿 이 마우스 패드보다는 이 AMD 패드, 그다음에 블루아이티 패드, 얘네들이 좀 더 두꺼워요. 제일 두꺼운 건 이 AMD 이 패드가 제일 두껍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흔들어도 얘는 흔들림이 거의 없죠. 근데 펠릿은 흔들면 막 이렇게 꺾여요. 이렇게 좀 심하게 좀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. 이 패드는 그렇고요. 그다음에 얘네들의 마감 처리를 좀 볼게요. 이 마감 처리를 보면 요런 모퉁이들 부분을 마감 처리를 좀 보면 다 이제 이걸 보통 이제 오버로크라고 하잖아요. 요런 것들이 이제 마감 처리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에요. 요 펠릿 제품은 괜찮은 편이고요. AMD 패드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더 깔끔하고 더 괜찮은 것 같고요. 두께감이 상당합니다. 얘는 정말로 두꺼워요. 거의 한 1.5배 정도의 두께, 뭐 쿠션감이나 이런 것들이 1.5배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블루아이티 패드, 얘도 오버로크는 잘 돼 있어요. 근데 요런 부분들을 보시면 약간의 뭐 색깔이 빨간색이라 더 좀 도드라진 것 같은데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. 얘네들의 이제 촉감, 뭐 질감 이런 것들을 보면 세 가지 다 뭐 부드러워요. 근데 얘는 약간의 이 좀 거칠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. 얘는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고 얘네들은 좀 부드럽네요. 얘네들은 많이 좀 부드러운 편이고 이들의 촉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나중에 뭐 마우스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. 얘는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네들의 촉감 같은 거를 조금 한번 볼게요. 요 촉감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다 괜찮아요.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이렇게 뭐 마우스나 키보드들을 이제 올려놓고 쓰시는 것도 괜찮고
그다음에 이렇게 뭐 게임 하다 보면 이제 PC방에서 잠 같은 거 이렇게 잘 때도 얼굴 이렇게 내려놓고 자도 이쪽에서 이제 뭐 딱히 크게 뭐 저런 게 없을 것 같아요. 얼굴에 자국이 남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장패드들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.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마우스 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판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서 이제 발판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목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패드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목베개를 하고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고요.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이제 방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물을 한번 뿌려볼 건데요. 물을 이렇게 뿌려볼게요. 지금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? 얘네들은 방수가 상당히 잘 되네요. 뭐 생활 방수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고, AMD는 물을 많이 좀 머금은 것 같아요. AMD는 방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AMD는 방수가 안 되네요. AMD는 요건 방수가 안 되고, 얘도 지금 보면 방수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블루아이티 요 패드에 물을 조금 더 부어볼게요. 얘는 지금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걸 보니까 방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방수 같은 그런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간에 요 정도 하면 물 흘러가는 거 보소. 요 정도 하면은 마우스패드 뭐 리뷰는 다 한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마우스질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